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요. 我想要出去外面，就是家里附近的咖啡厅整理论文，准备都完成了，可以出门了，走吧。 지금 9시 20분인데 이따가 10시에 인터넷으로 교수님이랑 토론할 예정입니다. 토론? 토론이 아니고 교수님이 특강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논문 쓰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진도 아니면 궁금하는 점 있으면 교수님께 여쭤보는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. 지금 학교 안 가니까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저는 이번 학기에 수업이 없어서 학교 거의 안 가요. 가끔씩 뭐 교수님께 질문 있을 때만 찾아뵙고 그러는데 근데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특강도 직접 다들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그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. 교수님께 진도 그리고 결과 같은 거 보고해 드려야 하니까 저는 자료들 조금만 더 정리하고 이따가 시작하게 되면 카메라 다시 열어볼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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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셨죠? 방학. 이제 졸업학기시네요. 논문은 뭐 다들 열심히 쓰고 계시고 뭐 제일 힘든 시간이죠. 아무래도. 저는 지금 거의 저도 분석까지 다 완료되고 지금 결과 결론도 쓰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저도 비슷해요. 하위 변수들이 있잖아요. 한 3개 정도인데 근데 그 중에 부분 채택되어서 뭐 하나는 기각되었고 근황의 정리. 네네네. 공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. 그 약간 그 용어가 있어요. 이해하지. 이제 행정기구 잘 체크해야 된다. 언제까지만 하고 이런 거 있잖아. 네.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논문 지도에 관련된 거는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완성은 11월 말에 끝이 나야 되지. 끝이 나고 그다음에는. 끝났어요. 방금 회의를 끝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이랑 시사점 부분 더 정리해야 돼요.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양시에다가 정해진 양시에다가 모든 글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배가 고파서 점심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크티랑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나가도 할 일 많으니까 화이팅! 좋은 아침입니다. 今天呢 我想要出去外面，就是家里附近的咖啡厅整理论文，因为我发现家里附近有一间蛮可爱的咖啡厅。今天就是不太想待在家里，所以就出门吧。
这个颜色，我好喜欢这个组合哦。总之，今天的妆大概就这样，完全的完成了。那一样，我要去挑衣服，然后整理一下头发，我们就出门去咖啡厅吧。好了，换好衣服，也绑好头发了。今天呢，穿的是适合秋天的格子西装外套。OK， 那差不多准备都完成了，可以出门了，走吧。